저는 축가를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중학생 때서부터 결혼 축가를 했는데, 목사님들도 진짜 몇번 하셨을지 정확하게 정말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례하신 커플이 몇 쌍이나 되시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뿌듯한 커플 있고, 또 요즘 또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는 커플도 또 있잖아요. 가장 그런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30살에 이제 목사 돼가지고 아마 주례를 수없이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50대였는데, 한 아가씨들이 한 다섯 명 정도 당회장실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자기네들 중학교 1학년 때 교육전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시집 갈때 반드시 저 전도사님한테 주례해달라겠다고 작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얘가 30대 초반인데. 그뭐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 그때 이제 찬양팀이었던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얼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장로교회 다녔던 학생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례를 갔더니 그때 이제 중등부 전도사 때 부장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 중에서 이제 부장님 한 분이, 내 아들도 좀 주례 나중에 해달라고. 정말 그 주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제가 소개까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가장 아름답고도 담백한 결혼식은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트로아조라고 이제 디자이너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딸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인데. 아주 아담한 작은, 현대교회라고 이제 작은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 할때 유럽식으로 그랬는데,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게, 가족만 딱 왔어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쁜 데다가 나비를 굉장히 많이 어떻게 이렇게 담아갖고 왔나 봐요. 그렇게 그 결혼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중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탁 터트렸는데 나비가 온 예배당이 가득 나르고 향기가 가득한데, 그게 너무 환상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게 남았던 것 같고, 복잡하게 안 하고 외국인 그 가족, 그다음에 이쪽 가족만 와서 딱 했던 그 단촐한 결혼식이 너무나 감동이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했던 거. 근데 제가 지금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결혼식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미안하고, 제가 안식년 때 미국에 가 있는데, 영화배우 김수로가 이제 제 제자였거든요. 주례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왔죠. 와서 했는데, 그 W 호텔에서 하는데, 뭐 장동건 나오고 감우성 씨가 사회 보고 뭐 연예인들이 뭐다 왔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예인이 왔는데, 이게 좀 이렇게 연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할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홍 목사님이 설교 짧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새 짧게 해요. 그때 설교를 45분을 했어요. 45분이요? 네, 설교만. 설교만. 네, 설교만. 그리고 그냥 성경 구절을 자세하게 풀어서 강해를 한 거예요. 김수로가 다리가 아파. 그리고 뭐,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해봤죠. 아, 이게 역시 목사가 좀 경륜이 있어야지. 이게 의욕만 있어가지고 안 되겠구나. 나중에 몇년 있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연예인 결혼식 가장 긴 줄에서 앞쪽 동창. 그게 나왔다.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면 계속 이제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김수로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되게 화가 났었던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항상 주례할 때 질문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거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내와 어머니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결혼은 결혼식에서 없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아직 분리되는 게 이제 일정인데 진땀이 나네요. 진짜 효자거든요. 할머니 모시고 진짜 효자예요.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얼버무려서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실수 같은 거, 미안한 마음들, 이제 그런 게 이제 좀그 오랫도록 남죠. 미안한 오늘 공개 사과하신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